대전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파행을 빚었죠. 이런 사태는 역대 의회마다 반복돼온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고병건 기자가 그 이유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 총회에서 10표를 얻은 김성광 의원을 하반기 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조원희 의원이 8표를 얻어 2위를 하고도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정작 본회의 투표에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김 의원이 중심이 된 소장파와 조 의원 주축 세력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충돌하며 결국 의장 선출이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고의로 무효투표를 한 의혹이 있는 조원희 의원 측 9명과 2차 투표에서 부결을 막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투표 불참을 유도한 김 의원 등 10명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이런 파행은 4년 전에도 또 8년 전에도 당만 바꿔 똑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4년 전 제8대 대전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의석 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추대하고도 정작 본회의 투표에선 상당수 의원의 일탈로 세 번이나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권중선 의원 11표, 무효표 11표로 2차 투표에서도 출석 의원 과반수를 투표하지 못했으므로 8년 전 제7대 대전시의회에서 내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이라며 한 의원을 추대했지만 단일 후보에 반대하며 독자 행동을 한 후보가 다른 당의 도움까지 받아 의장으로 당선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우리 시당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물밑 협상 내용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번 의회 파행과 판박이었습니다.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직후의 상반기 의장은 시당의 영향력이 강해 잡음이 적지만 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의장은 각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치열해지는 시기여서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의장이 되면 나오는 관용 차량과 비서진, 연간 6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다 시장에 준하는 의전 등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성구 의회와 태안군 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지방의회가 본분과 협치보다는 권한과 이속 챙기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